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금기어 5개랑 네오 신상 카트 넘버 4 102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102개가 가격으로 치면 대략 20만원치 하나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래저래 이벤트랑 여러가지 해가지고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금기어 5개, 네오 신상카트 넘버 4 102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기어를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황금기어. 아, 황금기어 마지막에 까자. 떨린다. 자, 일단 신상카트부터 까볼게요. 편하게. 여기서는 뭐 멘티스랑 여러가지 뽑을 수 있거든요. 맞죠? 엑스엔진도 뽑을 수 있고요. 아, 근데 이온엑스는 안나오나 여기? 국제선 나오고, 국제선 나오고, 요루. 어, 흑룡 나왔다. 흑룡 뽑자. 오케이, 흑룡 뽑아야지. 바로 가야지. 그럼 3번 하면 바로 흑룡이지. 감사합니다. 아, 시부레 4번이네. 3개 나왔고. 누르디 패스. 야, 여기서 좋은 거 뭐야? 스파이크구. 야, 근데 솔직히 102개 까는데 그래도 흑룡이랑 셰퍼, 흑기사구, GT, 골든 몬스터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겠지. 흑룡 가자. 멘티스도 나오지. 로디 스파이. 포터넥스 뽑아라고. 포터넥스라도 뽑아야겠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뽑히지, 참. 그래피티. 오! 골파 있다. 골파 뽑자. 골파 뽑아야지. 넘버 원. 아, 타이거. 5번에 나왔으니까 이거 1번입니다. 1번 가면 무조건 골파가 IC대로가 아니네요. 네. 89개 남았고. 와,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뜨네, 이거. 딸기만. 오, 셰퍼다. 셰퍼 뽑자. 셰퍼 2번. 와, 무지개 안 걸린. 3번 걸렸고요. 그럼 2번이지. 이번에는 슈루룩. 야, 같은 것만 계속 걸리는데. 셰퍼 나 몇 대 있죠? 셰퍼 한 대니까 뽑아야겠네. 셰퍼 뽑고, 그 다음에 그 골든 파라곤 한 대. 골파 뽑아야 되고. 흑룡은 두 대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골파랑 셰퍼를 먼저. 골파 셰퍼 판정. 어, 흑기사 고치트도 나오네. 일단 흑기사 고치트는 나중에 뽑고. 야, 골수를 넣었다. 골수를 뽑자. 골수를 뽑아야지. 1번. 야, 좋은 거 많이 뜨네. 바로 골수를 유하 지렸고요. 아, 바로 패스. 이거 잠깐, 저것도 뽑자. 저건 바로 3번 뽑으면 백기사 머시기인가. 저거 뭐였지, 저거 이름. 이거 1번 이름 뭐예요? 1번 이름 뭐였더라? 일단 골수를 골든스톤 블레이드 뽑았습니다. 좋아요. 81개 남았고. 핑크랩. 아, 골파 가야지. 골파 가자. 골파 가자. 3번 골파! 아, 솔라 까비 아깝고. 1번에 떴으니까 이거는 딱 1번에서 바로 2번으로 이제 점프하면서 아니야. 쏘리, 까비 아깝고. 크리스마스. 와, 멘티스 뜨네. 근데 멘티스는 여러분들 제가 많아요. 멘티스 지금 6대 있습니다. 괜찮아요. 멘티스 패스하고, 마라톤 912. 자, 저것도 패스할게요. 황금기사 영웅 9구나. 블리츠 9. 야, 파라곤 뽑자. 파라곤이 한 대밖에 없어. 파라곤이 뽑자. 파라곤 리필 가지야. 슈루루. 와, 파라곤을 뽑을라 했는데, 황금기사 영웅 9가 나왔습니다. 개이득이고요. 이번에 파라곤 가겠습니다. 이번에 떴으니까 딱 3번에 바로 까주면 골든 파라곤 센큐가 아니네요. 판정 꺼지고. 일단 황금기사 영웅구랑 골습을 뽑았습니다. 좋아요. 황금기사 영웅구 골파. 자, 판정 골파 가자. 골파랑 이거 흑기사 치킨 나왔다. 1번 1번 까면 흑기사 치킨 나올 것 같진 않네요. 네. 이상 이제 확률 50대 50이다. 둘 중에 하나 안 뜬다. 이번 까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안 떴네요. 검게 꺼지고. 도재경님 어떠세요? 와, 방금 패 좋았는데. 근데 68개 나왔습니다. 캐논.
어 근데 좀 잘 뜨는데 생각보다 여기 아이템. 네, 아, 밤새 써야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뜨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 골파 떴네요. 골파 떴으니까 여기 3번 깜 바로 골파. 감사합니다. 아 타이거 씨 낚였어. 한 번 더 3번에 까주시면 골파 감사합니다. 네 안 감사구요. 버스고. 근데 X엔진 생각보다 잘 안 보네. 코튼이 한 번도 안 보여. 코튼 떴었나? 코튼 한 번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코튼 나오긴 함? 코튼 한 번은 못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패스하자 그럼. 골파 위주로. 골파 나왔을 때 가자. 블리치 패스. 멘티스 셰퍼. 아 셰퍼는 뽑아야 된다. 코튼 떴었어요. 아 멘티스 7대다. 자 멘티스 뽑았구요. 이거 회자네요 이것도. 이 정도 회자인 것 같은데. 잘 뜨는데 아이템. 자 이번까지는 바로 셰퍼 나비. 경계관리 존나 뜨네 아까부터. 한번 시에티. 빰빰 캐논. 아니 코튼 안 보이는데 코튼엑스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코튼 떠요 여기? 여기? 코튼엑스 무한정리가 돼있는데. 예? 그게 뭔 말이지 형님? 지팡이 골수블은 뽑았으니까 필수하고. 근데 이거 환기사 연구 골파 멘티스 뽑았고. 맞지? 저렇게 세대 뽑은 거 맞지? 아 골파가 아니고 뭐였더라? 잠깐 골파 아니었는데? 환기사.. 아 골스블 아 골스블 맞다. 환기사 연구 골스블 멘티스. 오케이 헷갈렸어. 골파는 뽑아야 된다 맞다. 100개에서 한 5대까지는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7개 나왔습니다. 일단 세대는 뽑았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레전드 카드 세대 뽑았으니까 괜찮네. 이거는 골파 가자. 흥룡도 뽑았다고? 흥룡도 뽑았다구나. 님들 다 흥룡 뽑았어요? 흥룡 안 뽑았는데 뭔 소리야 성현님. 나 흥룡 안 뽑았어 아직. 국제선 떴다. 와 국제선 했어. 국제선 했어. 일단 숨기 왔다 했니 감사드리고. 이렇게 흥룡 안 떴는데 나 국제선에서 뽑았고요. 무제한. 와 근데 무제한 무조건 무제한이니까 좋다. 괜찮아 안 떴어. 아 몰라 국제선 또 떴다. 와 뭐야 환기사 연구 골스블 멘티스 국제선 국제선. 와 괜찮네. 몬스터고 방 코튼 배였어. 아씨 못 봤어 세티. 아 천천히 돌려야겠다. 아 못봤어 나 지금 밤새갖고 지금. 와 흑기사고 GT 떴어. 미쳤는데. 네. 야 이거 뭐 다 뜨네 그냥. 블랙샤크 이제 셰퍼랑 코튼만 뽑으면 될것 같은데. 셰퍼 코튼 잘 뜬다 아이템 이거. 인쟁 어서오고. 인쟁 힐러 32개. 골스블 지상 29개 나왔습니다. 노르디 지팡이 잘 뜨네 아이템. 마트카드 26개 나왔습니다. 블록지 빗자루 드롭방 24 나왔구요. 플라즈마 스플릿. 구엔진 중에선 제일 좋은 차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코튼 나 또 지나갔어?
어, 나 왜 이러지? 어. 집중. 아, 코튼 떴다. 오케이. 자, 코튼. 이번에 떴으니까 이번 깜 바로 코튼. 여기. 이번 한 번 더 올인. 코튼 감사합니다. 아, 까비 내키. 1번이네요. 17개 남았습니다. 핸디. 아, 골파 패스. 못 터졌고. 골파 뽑았어야 되는데. 멘티스, 와! 미쳤다. 멘티스야, 8대야, 지금. 멘티스 왜 이렇게 잘했어? 멘티스 8대 뽑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2대 뽑았어요. 원래 6대 있었는데. 와, 멘티스 존나 잘 뜬다, 야. 개뿔이네. 마그마. 골파 뽑자. 3번. 골파 그냥, 멘티스 그냥 뿌리는데. 3번. 아르테미스 못 뽑아요. 골든 몬스터 뽑았고요. 와, 미쳤다. 해자 맞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해자다. 괜찮네. 이 정도면 희자 인정이지. 지팡이. 어, 코튼 떴다. 바로 1번이지. 1번 까면 바로 코튼 X가 뜨나유? 안 뜨네요. 2번에 떴고요. 3번 까주자. 3번 까면 코튼! 야, 나 근데 코튼 없나? 코튼 X 없어? 코튼 X가 없네. 코튼 X 뽑아줘야 되네. 자, 7개 남았고. 아, 코튼 X만. 완벽한데. 자, 5개 나왔고요. 됐지. 와, 이거 팬 지겠는데. 이건 까자, 그냥. 코튼 버리고. 코튼 포기다. 코튼 포기하자. 패가 지겠는데. 이제 골파 뜰 때 됐거든. 3번 까주면 무조건 골파 하나 멘티스는 뜬다. 그렇지. 골파까지 뽑았다. 와, 대박. 대박 사건. 와, 미쳤다. 골파 뽑았구요. 자, 이제 2개 남았죠? 2개 남은거. 어, 이 정도면 진짜 괜찮, 할만하네 이거. 마지막으로 딱 3번 까주면서 마무리. 셰프까지 딱 떠주면 진짜 깔끔한. 와, 골든 몬스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뽑은게 채팅창에 제가 썼죠, 지금 위에. 예, 지금 제 얼굴 위에 채팅창 올라가죠. 황금기사 용구 뽑았고, 골수불 뽑았고, 멘티스 뽑았고, 국제선 에이스 뽑았고, 국제선 에이스 뽑았고, 흑기사구 GT 뽑았고, 멘티스 뽑았고, 골든 몬스터 뽑았고, 골든 파라곤 뽑았고, 골든 몬스터 10대 뽑았습니다. 좋은 차들. 이거 형들 102개 써서 이렇게 뽑았으면 혜자야. 인정? 혜자지, 이 정도면. 어, 많이 뽑았다 진짜 차. 자, 이번에는 황금기어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기어. 황금기어 갑시다. 제발 배치! 아, 나 배치가 없단 말이야, 배치. 3, 2, 1. 배치! 아, 오라만 두 개. 근데 오라도 괜찮아. 오라도 괜찮아. 오라 무제한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3, 2, 1. 배치! 아, 루돌프 펫. 두 개 남았습니다. 아, 이제 뭔가 딱 배치가 떠줄 것 같은데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3, 2, 1. 배치! 아, 마지막. 3, 2, 1. 배치! 제발 배치! 삐약삐야 말이! 삐약삐야. 그래도 뭐, 일단은 여러분들 참 무제한 안 뜬 게 이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일단 화이트 오라, 단풍 오라, 루돌프 펫, 사자탄 소녀, 삐약 병아리. 그래도 뭐 다 무제가 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따랑이 연 최고.